29번 아빠 문제죠. 자, 이거 3점짜리는 아니고 2점짜리구만.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접근할 수도 있겠네. We usually get along the best. 우리는 주로 가장 잘 어울리게 됩니다.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 관계되면서 딱 꾸미는 거죠. 우리 생각에 자, 비동사 다음에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죠. 뭐뭐 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 최상으로 잘 어울립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린다. 함께 논다. 사실은 우리는 그들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라는 거는 위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죠.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It's why, 그것이 이유입니다. 장소들, Little Italy. 자, 고유 명사입니다.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곳, 이탈리아 사람끼리 모여, 중국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곳이 이런 장소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왜?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 사는 이유입니다. 왜? 비슷한 거를 우리는 찾아다니기 때문에. 하지만 I'm not just 나는 단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인종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피부 색깔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고 종교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인데 공유하는, 우리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세상을 똑같이 바라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앞에 나온 동사 look이라는 게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자, 이거 we look이라는 일반 동사를 대신할 때 be 동사가 아닌 do를 쓰는 거 이상이 없습니다. As the saying goes, 속담이 있는 것처럼 자, birds of a feather 하면 이 어가 같은이라는 것이거든.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이 모이다라는 건데 함께 모인다. 자, 비슷한 것끼리 함께 모인다라는 속담도 있다라는 겁니다. 유유상종이죠. This is very common. 이것은 굉장히 흔한 인간의 성향입니다. 자, 답은 3번이죠. 어법상 틀린 거. 왜냐하면 what이라는 거는 관계대명사인데 선풍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선풍관이 뭐야? 선행사를 품은 관계대명사. 자, 관계대명사인데 뒤에 불완전 문장, 주어가 없는 불완전 문장이 나오면서 what 앞에는 선행사가 없어야 되는데 명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death로 또는 which로 바꿔야 됩니다.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자, what은 선행사를 삼켜버린 관계대명사 들어갈 자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흔한 인간의 성향입니다. 뿌리 박힌 방식에 우리의 종이, 즉 인류라는 것이 발달한 방식에 뿌리 박힌 흔한 인간의 성향입니다. 함께 모인다는 것이, 비슷한 것끼리 함께 모이는 것이. 상상해 보시라. You are walking out in a forest. 당신이 숲에서 걷는다고 봅시다. You would be conditioned. 당신은 조건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피하도록 뭐를? Something unfamiliar. 익숙치 못한 것은 피할 수 있도록 조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oreign 하면은 이 외국이 아니고 이게 낯선이라는 의미입니다. 잘 모르는 낯선 어떤 것은 피하도록 조건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there is a high likelihood, 높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 It would be interested in killing you. 자, 여기서 it 가리키는 거는 익숙하지 않은 그리고 낯선 것이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숲에 들어갔을 때 similarities 하면은 이 닮은 것들이라는 것이 우리를 관계를 맺게 합니다. 더잘 다른 사람들과 왜냐하면은 우리는 생각할 때자 그것들이 여기서 닮은 것들이 우리를 이해를 해준다라고 좀더 깊은 수준으로 뭐보다는 서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됐죠? 자, 29번,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어법 문제.